착하구나, 베냐민. 좋은 소년이 될 거다. 크고 힘도 세고 운이 좋다면 네 형인 요셉을 닮아가겠지. 저것 보이지? 요셉은 항상 독서하고 생각한단다. 네 형들은 미를 거두는데 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요셉? 지금 뭐라 하셨어요?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렴. 네, 아버지. 곧 가죠. 이봐! 이 녀석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보낸 첩자야. 몇 시간 전에 밀을 거뒀어야 하잖아요. 아이, 안심해, 요셉. 장난하던 참이야. 빨리 끝내야죠. 우린 태양 아래서 등이 휘도록 일했다. 니까지 게 뭔데 명령이야? 요셉은 머리가 좋잖아. 읽고 쓸 줄 안다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줬으니까. 우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난 감시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럼 도와줘. 받아라. 내 꿈 얘기를 들으면 못 웃을걸요? 어우? 말해봐. 무슨 꿈을 꿨냐? 모두 밭에서 밀을 묶고 있었죠. 그런데 내 다발이 손에서 빠져나가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들의 다발이 내 다발에 둘러서더라고요. 그리고 내 다발에 절을 했어요. 우리 다발이! 네 다발에 절을? 넌 그 꿈이 무슨 꿈 같냐? 난 그 뜻을 알 것 같아. 자기에게 절하길 바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수 가르쳐줘야겠어. 요셉! 요셉! 일어나라. 왜요, 아버지? 봐, 내가 널 위해 만들었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
하지만 이런 멋진 옷은 아버지께서 더 잘 어울려요. 널 위해 만들었으니 당당하게 입거라. 형들이 이 옷 입은 걸 보면... 그 애들도 이해할 거다. 어서 입어봐라. 그걸 입으니 왕자님 같구나. 저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어서 말해보렴. The meaning is hidden in the symbols and scenes. He'll tell you the story told by your dreams. It was night. 밤이었고 11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는데 태양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어두웠는데 별이 태양을 애워싸더니 태양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네 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잘 새겨두고 조심해라. 네.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 도단으로 갔으니 감시하거라.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절을 하게 되는 걸까? 하루 종일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돼. 나도 동감이야. 날씨는 좀 덥냐? 꼼짝 안 하고 살고 싶어. 야, 염소를 죽여 잔치를 벌이자. 아버지한텐 사라졌다고 하고. 좋은 생각이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다 틀렸어. 첩자가 오잖아. 귀찮은 꿈을 꾸네. 저렇게 멋진 옷은 처음 봐. 그래, 나도 처음 본다. 우린 누더기를 입고 있는데. 예, 이젠 못 참겠어. 본때를 보여주자. 아주 없애버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좋은 수가 있어. 저 옷을 뺏는 거야. 찢어버리는 거야. 그럼 잘난 척 못할 거야. 나왔어요. 이거 나요. 그 옷 입고 잘난 척 하러 왔지? 아니에요. 옷은 어디서 났냐?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어. 좀 이렇게 줘. 에이, 옷을 빼앗아. 빼앗아버려. 그만해, 아프단 말이야. 그만해, 아프단 말이야. 그래, 손을 묶어버려. 그래, 묶어. 그만해,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우릴 밉보이게 한 대가다. 녀석을 우물 속에 빠뜨리자. 안 돼. 제발. 안 돼. 집어넣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감시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감시해.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팔면 은 20냥은 받을 수 있을걸? 이 녀석을 팔자고? 은 20냥이면 상당한 돈인데. 하지만 루벤이 올 때까지. 루벤은 여기 없잖아. 요셉은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있어? 이스마엘인에게 팔아넘겼어. 뭐라고? 은화 20냥에 팔았어. 빨리 가서 찾아와! 이스마엘인들은 멀리 가버렸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지? 생각해봐야지. 생각났다. 염소 죽일 준비해. 아버지, 이것을 발견했어요. 피가 묻은 옷이에요. 요셉의 옷인데. 그럴 리가요? 너 얘기 가지 않았니? 아닌데요. 내가 가보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맹수의 습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옷만 남았나 봐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들아, 내 아들아. 노예가 된 요셉은 바로의 시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고맙다. 내 집이 10년 만에 정돈됐구나. 만족하신다니 기쁩니다.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다. 넌 다른 노예들보다 영리해. 읽고 쓸 수도 있잖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널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중요한 일도 해낼 수 있겠냐? 네. 우리 집을 맡아라. 최선을 다해서 꾸려나가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세요, 마님? 그래. 안방에서 도와줬으면 하는데. 안방에서요? 단둘이 있는 게 무서워? 그건... 그럼 가자. 저, 뭘 도와드릴까요, 마니? 숫자 계산하는 걸 도와다오. 한동안 널 지켜봤단다, 요셉. 너도 날 눈여겨봤겠지? 욕망을 감출 필요는 없어. 전 이만 일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남편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일을 부탁해서 몇 시간 동안 안 올 거야. 전 기분 상하게 할 생각 없지만 전 정말 가봐야 합니다. 내가 매력적이지 않니, 요셉? 예, 물론 매력적이지만. 키스를 해다오. 안 됩니다. 주인님은 저를 믿으세요. 남편을 섬기듯 섬기면 돼. 날 안고 키스해다오, 요셉. 이건 명령이야. 안 돼요. 네가 유혹했다고 할 거야? 그럼 감옥에 가게 될걸? 애국 감옥에 가본 적 없지, 요셉?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나와 싸우면 넌 끝장이니 항복해 요셉. 모르겠어? 넌 어쩔 수가 없어.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범적이라 죄수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됐죠.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어. 밭에서 가지가 세 개 있는 포도나무를 살피고 있었는데 봉오리가 피어나더니. 열매를 맺는 거야. 난 바로 왕잔에 포도를 짜넣었고 성스런 술을 바쳤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도 모르겠는걸. When you awake from a slumber of dreaming, tell Joseph your dreams. Make no mistake, he'll uncover the meaning. Tell Joseph your dreams. For Joseph can speak in the language of dreaming. He'll uncover the plot and the themes. A glimpse of tomorrow and what it's revealing. Tell Joseph your dreams. 난 그 꿈의 의미를 알아요. 유대인이 왜 끼어들고 난리야? 미안해요.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잠깐만! 그 꿈의 의미가 뭐지? 포도나무 세 가지는 3일을 나타내죠. 3일 안에 석방되어 다시 술신하가 될 겁니다. 멋진 소식이군. 그 대가로 뭘 주면 좋겠나? 바로왕께 부탁해서 저를 석방시켜주세요. 네 말이 정말이라면 왕께 네 말을 잘 해줄게. 나도 어제 꿈을 꿨는데 해석해주겠냐? 말해보세요. 바구니 세 개를 갖고 있었는데 빵과 과자가 담겨 있었어. 그런데 새가 날아와서 빵을 먹어버리는 거야. 새 바구니는 역시 3일을 뜻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군요. 말해다오. 3일 안에 바로왕 명령으로 교수형을 받게 될 거예요. 네, 네 말을 못 믿겠다. 날 겁주려는 거지. 저주를 받아라, 유대놈아. 예측한 대로 술신하는 석방됐고 빵신하는 교수형이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술신하는 그 약속을 기억해냈습니다. 술 가져왔습니다. 따르지 마. 괴로워하는 것 안 보이나? 무슨 일입니까, 폐하? 두 가지 꿈의 의미를 모르겠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도. 2년 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꿈 해몽을 잘했습니다. 그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날 곤란하게 하지 말게.
술시나 말이 정말이냐? 꿈을 잘 풀이한다고? 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랬습니다. 네 신이 함께하길 바란다. 나를 실망시키면 너와 술신하를 감옥으로 보내 평생을 썩게 만들겠다.